다들 무사히 나온 거냐? 네. 데이터에서 베어드가 뭐든 찾아냈나요? 만치. 과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새희망 연구소를 떠나기 직전에 가다른 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어. 그 연구소가 로커스트 본부였지. 그래요. 거기서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연구소가 있었다는 건 지금 알았구나. 그거 좋은 거죠? 우리한테요. 그런 셈이지. 문제는 그 메시지를 보낸 위치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다. 좋아요. 메시지를 역추적해서 발신된 곳을 찾아볼게요. 이래서 널 데리고 다니는 거요. 밖에 나가서 추적을 개시할 수 있는 탑이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되겠네. 이 망할 게이트를 빨리 통과하자. 좋아, 잭. 네 코드가 먹히는지 보자. 그럼 간다! 옛날 시오즈는 말이야, 대형 게이트 기술 쪽은 영 별로였거든? 아, 이것도 이렇게 되네. 가자, 들어가서 걸린 걸 풀어. 좋아. 이 위를 확인하자. 게이트! 위에 저격병이야! 좋아, 다 없애버려! 게이트는 그 다음이야! 추웠어. 이제 게이트 문제를 해결하자. 저기로 가면 뭘 발견하게 될 것 같아? 진실을 찾았어. 좋았어. 열린다. 좋아. 게이트 두 개가 다 열렸어. 배로 돌아가자.
통신탑까지 걸어서 갈 생각은 아니지? 뭐 아니지. 그러기는 싫어. 통신탑이 보여. 대망에서 보낸 통신이 여기 거쳐갔기를 빌어야지. 그렇다 해도 두 탑에서 통신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 하나로는 메시지의 출처를 찾아낼 수 없어. 그럼 시작할까? 오스카한테 스노모빌은 없었어? 있는 건? 있었어도 어차피 여기서 연료를 찾을 수 없을걸? 이 배가 가장 편한 수단이야. 그래, 그럴지도. 이 탑에는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건물이 뭔지 알겠어? 통신탑을 위한 변전소인 것 같아. 물자가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웃사이더 같아. 델, 레나야. 꽁꽁 얼었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지? 단서를 찾아봐. 무한코드야. 다른 변전소 용인 것 같아. 그녀의 친구를 구할 충분한 단서가 보여. 자꾸 의문이 떠올라. 제이디는 왜 그렇게 많이 변한 걸까? 다쳐서? 아니면 죄책감? 진 때문이야. 우리를 악당으로 보이게 하고 제이디를 대위로 진급시켜서. 그렇지 뭐. 제이디가 COD처럼 될 줄은 몰랐어. 뭐, 그 엔야 스트라우드의 아들이잖아. 마커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맞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저 탑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 보자고! 그럼 폭풍은? 필요하다면 뚫고 가야지, 지난번처럼! 마커스,
산비탈에 동시탑이 있어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았다. 날씨는 어떠냐? 맞춰봐요. 그렇게 안 좋아. 조심해. 조심해! 가자, 이쪽이야! 조심해! 얼음이 온다! 여긴 너무 노출된 곳이야! 계속 전진해! 안전한 곳을 찾아! 물러서! 왜 여기 아무도 안 사는지 알 것 같아! 그래! 계속 이동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벨 이쪽이야! 동굴이 있어! 젠장! 거기서 주인이 있어! 없애면 돼! 다 죽여! 마커스에게 못 들었어? 카다르는 로코스트의 본거지였어. 뭔가가 그들을 끌어당기는지도 모르지. 이제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아보자. 델, 올라가자. 거의 다 온 것 같아. 만약에 이 탑도 꽝이면 어쩌지? 난 답을 찾으러 왔어. 찾기 전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려가자. 계속 이동해! 보온 장비가 오래 못 갈 거야! 델! 캐리어야! 폭풍 안 보여? 지금 캐리어가 문제가 아니야! 취소! 이 왼쪽의 고지 측면을 공격해! 잡았다! 죽었네!
지금 문이야! 답이 거의 다 얼어붙었어! 이봐, 조심해, 조심해. 저 목걸이만 로카스트 공격이. 그래. 나도 봤어. 이 원인을 주지 말았으면 그러면 그런가? 그걸 택하겠지. 알아. 그러면 어울려야 하겠지. 알지? 이리 와! 이리 와! 오오오! 나야? 난... 그냥 그 카다르 연구소를 찾고 싶어. 그래. 그냥 제어 콘솔에서 데이터를 얻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 역시 콘솔이 작동 안 해. 전기는 들어오는데 퓨즈가 나간 것 같아 전력 패널을 조작해야겠어. 환기구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해봤자. 잘했어, 채. 잭을 콘솔에 연결해보자. 저기 들어가자. 무단 침입입니다. 보안 절차를 실행합니다. 오류. 보안 절차 실행 불가. 보안 시스템 오류인가? 늦기 전에 통신 데이터를 확보해야 돼. 그래서 저기 들어가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맞는 걸 찾았어. 북서쪽에 탑이 또 있어. 그 데이터로 연구소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아직이야. 추적을 완료하려면 다른 탑에도 가봐야겠어. 마커스한테도 알려야 할까? 칭찬은 배에서 해줄 거야. 빨리 여기서 나가자. 보탑이라. 통신탑 하나 치고는 경비가 너무 삼엄한데? 글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끝냈어. 좋아. 다른 하나를 찾자. 정말 따라온 걸 후회하네?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있다고. 배 타는 거랑 걸어붙는 거. 궁금한 게 있어. 하즈, 걘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 그랬지. 제일 강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강해야 되고. 제일 똑똑하진 않고? 그 방면에서는 하즈가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지. 그 방면에서만. 계속 나일스 생각이 나. 그 실험들 말이야. 우리가
내가 아는 사실에 일부만 밝혀져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걸? 역대 총리들이 다 그걸 숨긴 게 이해가 돼. 애냐마저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우린 어쩌지? 누구한테 알려야 돼? 알리지 않는 게 나을지 몰라. 관계된 사람들도 다 죽었는 거로. 그래. 애냐가 그래도. 마커스, 이 추락한 콘도르에 대해 아세요? 최근에 벼락 폭풍 때문에 여러 대가 추락했다. 거기 찾아보면 쓸만한 게 있을 거다. 알았어요. 수색해보죠. 자네가 꽤 넓게 퍼져있어. 수색할 데가 많네. 블록! 블록! 아니! 블록이 둘이야! 왜 두 번 말했겠어? 젠장! 리젝트들이 콘도르에서 쏟아진다! 불타죠! 공격을 분산시켜야 돼! 목표를 해치웠다! 젠장 엄청 많아! 잭! 중격 함정! 잡았다! 좋아! 이제 다 안 보여! 블록이야! 더 이상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자. 블록이 있는 곳에 콘도르가 떨어질 때마다 그게 리젝트 공장이 되고 있어. 뭐 그러네. 어차피 디비들은 안 좋아했어. 이건 내가 갔지.
좋아. 너는 찾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가자. 배로 돌아가. 죽음의 얼음 절벽이라고 불리긴 해도 여기 경치는 꽤 좋은데? 그래, 좋을 대로 생각해. 자, 이리 와. 그럼 계속할까? 뭔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뭔가 일어나겠지만. 움직이자! 시나리오네. 삼촌도 할로우스톰에 참가했어. 이걸로 기어들을 미사일처럼 지하에 쐈다고 하던데. 삼촌 말로는 거기에 도시락을 많이 두고 왔다던데. 여기서 뭘 찾는다고? 엔지니어의 쪽지 기억해? 굴사 캐슬의 냉각 기술을 찾으면 잭한테 쓸 수 있어. 좋은 생각이네. 굴사 캡슐이야. 수험이다! 어김없네, 진짜! 막아! 줄탄 투척한다! 하나 죽었군.
해치웠어. 아, 드디어 이제 캡슐 안에 뭐가 있나 볼까? 무슨 부품 같은데? 아 잠깐, 불사 캡슐의 냉각 시스템 부품이야. 그 설계 쪽지 기억해? 그걸 더 찾으면 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잭도 신났네. 케이트, 너도 느껴져? 케이트도 느끼네. 좋아, 배로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건 뭐든 챙기자. 잭, 물어와. 여기서 무기를 찾았어. 좋아, 올라가서 나가자. 이 연구소 언젠가는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느린 길이 어때서? 가다가 좋은 걸 찾을 수도 있잖아.